2022년 10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75이라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마음의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벌써 교회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배가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구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배당 안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만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의 특권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특권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들입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가면 운동 경기 보잖아요. 뭐 프로 축구도 있고 프로 야구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가면 두 부류가 있죠. 운동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는 관중이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다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보는 것도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를 뛰고 있지만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저기 멀리서 선수들 경기 바라보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똑같이 경기에 참여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선수처럼 선수가 이기면 우리 팬이 이기면 기쁘고 막 열광을 하죠. 또 우리 팬이 지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수가 느끼는 기쁨과 멀리서 관중이 보는 기쁨과 같겠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겠죠. 퀄리티가 다릅니다. 경기에 직접 뛰는 선수만이 느끼는 감동과 감격, 그걸 관중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장의 그 운동선수하고 관람객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변하고 있네. 변했구나.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경기장의 관중처럼 그냥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우리 호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멀리서 운동선수를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경기항 가운데로 들어와서 선수처럼 선수와 같이 뛰는 예배항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내 인생이 변화되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억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뭘 했다고 합니까? 뭘 했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죠?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과,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율법은 애굽의 종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에 적힌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말은 회막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tent of meeting,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 또는 회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든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짐승 가죽으로 된 휘장으로, 즉 휘장이 뭐냐면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인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죄인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는다. 여기에 말하는 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시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오직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어느 때든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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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커튼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막아놨죠. 나누어 놨잖아요. 이 커튼을 아무나 막 젖히고 막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다? 그 커튼, 그 휘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의 몸, 빵을,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입 떼서 먹었고. 찢었잖아요.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몸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커튼,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가 찢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 그 커튼, 그걸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커튼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이렇게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직접 나가려고.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뭘 한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구원받은 신자가 가진 가장 위대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들은 지성소는 고사하고 성소에도 못 들어왔어요. 성소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 떨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직접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의무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무 명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자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이며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예배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엎드리다. 엎드리다. 그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아, 네. 겸손. 엎드리는 건 누가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잖아요. 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인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매주일 여기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겉면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겉면 성실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퍼포먼스, 이 예배를 주일에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남들 앞에서 내가 떳떳해지고 내가 어깨에 좀 뽕도 좀 들어가고 막. 주인이 돈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친척을 위해. 그런 삶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어느 날 문득 나오게 되면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일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한 번씩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날은 너희 집에 기르는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주일에 과자 못 사 먹었어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그때는 전방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미리 많이 먹으라. 주일에 못 먹으니까. 이 안식일에 이 아무 일도 못 하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오직 관심을 누구한테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두라.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둬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구원자이자 창조주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안 잊어먹으면 예배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자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시간이 많고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하고 목사하고 사이가 좋아야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와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근데 뭐 보기 싫은 사람 좀 있다고 예배를 안 온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미혹이야. 미혹이 주인이야, 미혹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주일에 바쁜 일이 생겼어. 어떤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온다고 또 늦게 오고 또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딴짓하고 그게 주인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소홀하게 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렇게 막 무겁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 아 그래 뭐 우리 인생의 주인이겠지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태도를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주비철 목사라는 분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늦게 왔어요. 장로님이 늦게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지각했다고 예배당 뒤에 서 있어요 그랬어요.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예배당 뒤에 서 계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나이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많죠.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이 주비철 목사는 세상에 젊은 목사예요. 근데 장로님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예배 늦게 왔다. 자, 그걸 보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젊은 목사가 뭘 모르고 저러네? 저분이 우리 장로님인데? 근데 이 조만식 장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도 불평불만을 안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 자신이 장로인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나와서 전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는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뒤에 서서 들어보지 마시라고 거기 서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조만식 장로. 제자도 제자, 조만식 장로의 제자가 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젊은 제자가 늙은 스승을 야단을 친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참 겸손한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도 겸손이지만 그것보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대하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건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때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에 대한 바른 실천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서 인간적인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요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첫째는 뭡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본 대로 예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악한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우리의 생각은 늘 죄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전히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긴장하고 간섭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이 될까요? 폭포수에 앉아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막고 한 3일 동안 돌을 닦고 있으면 우리의 악한 생각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본래가 악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만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네. 그 가운데 특별히 피 뿌림의 역사. 그 피 뿌림의 역사는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신다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악한 양심을 예수님의 피가 씻겨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와야 돼요.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죄와 악하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됐다 그러죠. 이것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 전에 나와 예배 후에 내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가졌던 무력하고 어둡고 소심하고 늘 죄된 내가 예배 후에는 예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 후에는 바뀐다는 것. 그걸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와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야 힘드네. 누구한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아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아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남 욕 안 해야 되는데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결심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님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말미암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뿌림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런 경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오늘 22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참된 마음.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실한 믿음. 참된 마음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뭐 저 북한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오직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자들의 특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신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아, 네. 누구한테 상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 네. 예배는 그저 보면서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을 찾아야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쪽지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참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요. 진리로 가득 찬 마음. 우리 진리를 만났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진리. 진리를 만났잖아요. 그 진리로 가득 찬 마음을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조금만 아는 것보다 많이 알수록 좋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만남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뭘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예배가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와야 되죠.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도 백배, 천배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질 때 우리의 지식이 참된 지식으로 진리를 만난 그 참된 마음으로 가득해질 때 우리 예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우리 의무입니다. 예배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수요일에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어디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막 질질 끌려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누려야 돼요. 뭘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호두교회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시간에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주일에 한번 주님 만나러 오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복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마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활기차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맑은 물로 씻어 우리를 참된 믿음과 진리를 만난 마음으로, 진리가 가득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씻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무리 위,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온 세상 교회 무리 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흑암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이 지역의 성도들 가정 그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